그동안은 계속 없었어요. 가끔 없었어요. 저희 연락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있어요, 저는. 아, 그럼 친한 연예인들이 없어요? 있는데 네. 그렇게 막 요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럼 남자 연예인 말고 여자 연예인 중에 친한 분들은 누구누구예요? 티파니가 많아요. 티파니 씨 누구누구랑 친해요? 유리언, 핑클의 유리언니나 예. 진현이, 주연언니, 뭐 아중언니, 예. 려원언니. 아이고. 언니들이 많아요. 왜냐면 친구들은 다 있어서. 예. 이제 예전 네. 초반에 많이 나가서 놀았으니까 이제 지겨운 거죠, 나가니까. 야, 효연이 잘한다! 아, 아닙니다. 진짜 저 잠이 많아서 그래요. 요즘에 그래? 진짜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질질 끌고 나가요. 네. 효연 씨는 그 친한 동료분들 누구 있어요? 티파니요. 저희입니다. 저희는 근데 진짜 저희끼리만 나가요. 제가 그래요? 의외로 되게 낯을 가려서 먼저 다가가질 못해요. 네, 멋진 남자 동료 선배님들 우리 효연님 잘 챙겨주세요. 예. 아니 효연 씨 같은 아 효연 씨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네. 남자답고 네. 남자답고 네. 귀엽고 쌍꺼풀이 없어야 되고요. 쌍꺼풀 없어야 되고. 약간 장난꾸러기. 네. 딱 있어요, 제. 있어요. 누구요? 누구 연예인 중에 있어요? 한번 뽑아주세요. 아, 너무 그럼 좀 그렇고. 티파니 씨가 아시는 것 같은데. 전 다 알죠. 한번 개성 있는 남자. 누구요? 전 예전에는 그분 류승범 씨랑 조승우 씨. 아. 그런 눈매 약 뭔지 아세요? 예.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네. 그쵸. 은근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 티파니 씨는 어때요? 저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티파니도 진짜 나쁜 남자 스타일. 근데 거. 제가 네. 믿음. 나쁜 남자 생활. 좋아해요? 참. 그래. 그래. 그럼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시작부터. 노래 한 곡 듣고 갈까? 네. 이거 소녀시대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되겠네. 진짜 웃겨. 소녀시대 우짜 한 곡 듣고 가면 될 것 같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가 그런 말이 많아 우리 사이사이 잠깐만 내가 먼저 그 남자 해줘 그만 참아 괜찮아 우리 사이사이 잠깐만 Be happy, hey Be happy, hey Ooh, boys Ooh, girls Be happy, hey Be happy
네, 소녀시대의 웃자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노래가 참 밝은 네. 노래네요. 네,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네, 되게 긍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근데 계속 은근 웃자고. 반항하는 그냥 그런 웃어버리자. 게 있을까. 아. 이래라 저래라 아픈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아. 사실 좋아해요. 그래요. 네. 뭐 약간 나쁜 거 좋아하시네요, 계속. 아, 답답한 분들이 계셔서 아. 네, 저희와 함께 소리 들으며 그냥 편하게 네, 웃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글들 좀 만나볼게요. 9198님, 소녀시대의 이름으로 사행시 지었어요. 오. 운 띄워드릴게 본인들이 읽으세요. 네. 소! 소녀는 이쁘다. 녀! 녀석들 무지 이쁘다. 시! 시대를 가르는 이쁜 이들이다. 대! 대세다. 소녀시대가 대세다. 와, 선물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선물 하나 드릴게요. 9198님. 자, 7866님. 우리 남편이 소녀시대 열광팬인데요. 혹시, 예, 유부남 아저씨 팬들도 편지 보내기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네. 팬사인회를 하는데, 네. 어느 삼촌 팬분들께서 네. 딸 세례명을 네. 스테파니로 줬다고 해주셨더라고요. 제 이름이 분명히 스테파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감동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가족이 뭐냐 팬사인회로 온 적도 많아요. 네. 진짜 전 네. 가족이 다. 네.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저도 가고 싶네요. 아, 그냥. 우리 주환이 데리고. 아, 너무 잘생겼어요, 주환이. 네. 아, 효인 씨 보셨죠? 네. 네. 아. 티파니 씨는 보셨나요? 아니요, 보셨잖아요. 저번에 네. 멤버들이 무슨 예, 인터넷 예, 예. 하다가 봤는데. 아니, 저, 효연 씨는 그 경임 씨 돌, 네, 애기 돌잔치 때 보셨어요. 아, 예. 우리 애기한테 반한 적은 처음이에요. 경선이는, 아, 맞다. 예. 자, 다른 글들 좀 더 만나볼게요. 3961님. 저희 팀 남자 직원은 콘서트 이틀 다 가고요. 쿠션도 샀다고 자랑하고. 와, 감사합니다. 예. 진짜 재밌었어요. 자, 5731님. 오늘 둘이 왜 이렇게 이뻐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뻐질 거예요? 지금 이분 화나신 것 같아요. 화나셨어. 자, 2058님. 지금 같은 팀 멤버인 태연 씨가 라디오 DJ 하고 계신데 두 네. 분은 어떠세요? 하고 싶다면 시간대나 컨셉은 어떤 게 좋을까요? 라디오 DJ를 한다면. 저는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 어디죠? 그, 이특 혁재 씨. 이트 예, 예. 아 슈키라? 아 네 예, 예. 그렇게 아주 오픈마인드로 10시에 했던 저녁 네. 늦게 예, 예. 약간 딱 고정 정직한 것보다 약간 프리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좀 저녁에 이제 편하게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네. 그런 거 티파니 씨는요? 저도 저는 아주 늦은 밤에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때 음악 듣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그때 늦은 밤에 한 12시 정도?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잔잔한 음악 네, 그때 잤는데 사실 아니에요. 진짜 일찍 자는구나. 저 정말 일찍 자요. 오래 자요. 하지만 네. 미인은 잠꾸러기라든지 뭐 아예 아유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5407님. 효연아 오빠가 격하게 아낀다. 효연 짱짱짱. 자, 9810님. 효연 양, 저번에 찾은 첫사랑 군인분과는 계속 연락을 한지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아, 네. 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군 생활 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주 연락을 못하고, 휴가 나왔을 때 문자나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계속 어색해요. 어색해요. 네. 네. 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보내드리기 싫은데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네요. 소녀시대 이제 후속곡도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네. 앞으로 또 콘서트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네, 이제 저희 올도 계속 활동 중이지만 네. 조금 아주 조금 있으면 네. 저희 후속곡이 곧 나올 텐데요. 네. 저희 후속곡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네. 아시아 투어도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효연 씨 마지막으로 월드스쿨 네. 학생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네, 오늘 월드스쿨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창렬 오빠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좋았어요. 제가. 다음번에 네. 또 불러주시면 네. 저희 나와서 진짜 재밌게 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투표인 씨도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은 소녀시대. 보내기 싫다. 자, 김창렬의 월드스쿨 사교시는요. 1577, 1577 대리운전, 호방건설, 지마켓, 한국도로공사,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현대카드와 함께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강성범의 대리운전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어디서 살까? 북한산과 18홀 골프장 조망이 펼쳐지는 고향 삼성 구글럭 호반 베르디움 어디서 살까? 1584세대 59제곱미터 대단지 한강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어디서 살까? 건설적인 생각에 고향 삼성 한강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가까이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yeah. 믿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걸 yeah.